건강 발바닥으로 이동해주세요. 해피타민의 특설 무대죠. 네. 건강 발바닥. 자, 지금 서보신가 어때요? 근데 약간 기분이 이상하네요. 두 분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형아 굉장하네요. 보세요. 날 보고 짖을 준비라고 있는 거. 우리 두 부의 건강 상태. 빨간불, 노란불, 초록불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우리 두 부의 건강 발바닥. 두 부야. 검사 결과를 발표하세요. 발바닥에 불을 올려주세요. 초록. 초록이야? 초록이야? 뭐야? 자, 적색 경고입니다. 레드야? 고바로. 진짜로? 빨간 불 났습니다. 어떠세요? 진짜 빨간색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아니, 걱정은 사실 조금 되긴 했는데 좀 약해 보여가지고 이럴 줄. 레드까지 갈 줄 몰랐는데 나 진짜. 자, 그러면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. 이 두부가 빨간 불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? 굉장히 많이 긁고 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이제 두부에게 굉장히 큰 아토피요? 네,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이미 뭐 수술은 하셨지만 슬개골 탈구증이 이제 두부에게는 이제 운동을 좀 꺼려하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슬개골이 탈구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 거군요. 그렇죠. 통증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아프니까 이제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죠. 보통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민하게 강하게 이제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은 병 때문에 피부가 가렵고 이제 말씀하실 때 관절도 아프고 그리고 아픈 부위를 만지는 게 싫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. 아프니까. 네. 그래서 빨간불이 지금 나오게 된 거고요.